법문을 들으며 나름 모순을 찾아 고쳐보려 노력도 하였고 덕분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동안거는 저에게 10번째 동안거입니다. 최근엔 동안거 법문장을 다니면서 계속 잠이 오고 자시에 공부할 때도 잠을 이겨내기가 힘이 듭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지 조상의 기운으로 그런 건지 힘겹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풀어 가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잠이 오면 자세요. 조금 존닫고 옆에서 흉안 봐요. 그래도 지금 우리 정부 가족들이 최고 잠을 안 자요. 얼만큼 안 자냐? 우리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우리가 강의하잖아요? 절반 이상은 꼬박 졸아야 돼요. 근데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나는 신나는지 몰라요. 이 강의 자체가 우리가 체력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면은 그만 듣기가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강의가 질이 높으니까 내 잠을 이겨내면서 또록또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10년 가까이를 지금 이 정법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 많이 조금 힘이 들죠. 예, 공부한다고 힘들고 노력한다고 힘들고 나니까 지금 조금 이제 심해서 조금 잠에서 하면 어때? 괜찮습니다. 어떤 작용으로 내가 잠이 오든 잠올 때는 조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조상들이 오든 기운이 들어오든 뭔가가 이유가 있죠. 그냥 따라가십시오. 여기서 강의 듣다가 꼬박꼬박 잠이 와. 주무세요. 이까지 오면서 당신은 노력 다 했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힘이 들어서 조금 잔다고 너 절대 안 뭐라며. 오면서 공부하면서 오고 가면서 공부하면서 가고 현장에 앉아갖고 지치니까 조금 잡을 수 있죠. 그렇다고 공부 안 되냐? 됩니다. 오늘 여기서 잡으면서 내가 못 들었어도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내보내줍니다. 그때 들으면 더 크게 깨우치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우리는 자연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요새 뭐 이래갖고 자꾸 막 잠을 재우는가 뭐. 이럴 때 조금 살콤 자고 나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런 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공부하는 사람 잘못 이끄는 거 절대 없습니다. 따라가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조금 지나 보면 그것도 또싹 없어집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동안거 하면서 요번에는 딱 이렇게 법을 전화놓으니까 자시에 탁 일났는데 공부하려고 드는데 꼬박꼬박 잠이 오네. 공부하려고 들은 자체가 당신은 할거 다인 거예요. 그래 재우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홀딱 자버리. 그거 오늘 저녁에 안 들었다고 니한테 성불 줄거다 뺏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그러게 자시하고 인시하고 들으면 제일 좋다고 한 거지. 또 나머지 시간에 내가 잠안올때또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건 네가 하고자 노력을 했대. 스승님이 요렇게 시키니까 이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너희들이 노력이고 그 속에서 네잘때 기운 다 줍니다. 잠올 때는 자세요. 억지로 버틸라고 이래가 버티는 바람에 들리는 것도 덜 들려요. 푹 자세요. 털어놓고 자뿌리. 이 우리 제자들 전부 다 기운 주는 방법이 싹 틀려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저렇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기운 전부 다 보살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잠올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자고,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이세요. 그때도 기운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요것도 공부고 저것도 공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게 하니까 여기에 걸리지 마십시오. 예.